코로나19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다는 느낌 많이 받으시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도내 취약계층 아동 1인당 후원금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인희 기자가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45명의 회원으로 꾸려진 봉사단체를 운영하는 부정아 씨. 2년 전 소외계층 아동이 저축한 금액만큼 나라와 지자체가 후원하는 디딤시아 통장 지원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5명의 청소년에게 1인당 매달 20만 원씩, 지금까지 후원 금액만 4,800만 원에 달합니다. 우리가 좀 십시일반으로 없는 돈에 그래도 쪼개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참 옆에서 그 청소년들이 잘 크고 고맙다는 말을 듣고 이럴 때는 참 기쁘죠. 이 달걀 생산 유통업체는 매출이 예전 같지 않지만 회사가 있는 지역에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선뜻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근 애월 읍사무소를 통해 애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약을 맺고 후원아동 20명에게 1인당 5만 원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보탬이 청소년기를 보내는 데 도움이 돼서 이 친구들도 언젠가는 성년이 될 텐데 성년이 되고 나서 제주 사회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후원금은 아동이 만 18살이 되면 학비나 취업, 주거 비용에 쓸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디딤시아 통장에 가입한 기초수급 가정과 가정위탁, 장애인시설 등의 아동은 1,500여 명. 아동 1인당 후원자의 지원액은 평균 3만 9천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주변에 더 어려운 청소년들을 생각하는 마음. 미래를 밝힐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힘차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